쫙 여기 민박집 불을 쭉 켜고 저쪽에서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여기서 바로 등하할 수 있는 여기 민박집이 있고요. 아하, 자. 용정 등하채집 2부 시작합니다. 만천입니다. 마나 하하. 자, 사슴벌레가 올 때까지 만천의 등하는 계속됩니다. 왜? 오기 여기까지 왔는데 사슴벌레 한 마리 정도는 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날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등하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. 요건 뭐지? 버섯벌레? 버섯벌레가 여기도 있구나. 버섯벌레도 보이고요. 뭐 재미난 것은 없습니다, 사실. 그냥 뻔한 것들인데 아주 뭐 작은 것들이 바글바글 와서 먹긴 했습니다. 하늘소 이런 게좀안 보여서 섭섭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갑충이 날라오기를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. 아, 용정산 톱하늘소. 와와와와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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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그렇지, 이 정도는 와줘야지. 흔한 거라도 이렇게 큰게 와줘야. 예, 멋있습니다. 모르바깍시는 똑같네요. 명나방 까토칼라. 다양한 나방들이 날아왔습니다. 근데 아, 빗방울이 좀 하늘서 넓적 하늘서. 하승벌레 올 때까지 지금 등하하려고 했는데 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적당히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. 인공아, 이 조금 더 굵어지면은 바로 터시해. 네, 알겠습니다. 너퍽 터진다. 네. 이야. 제가 끄겠습니다. 저기 등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끊는. 어쩐지 다리 안 보인다 했더니 비가 내립니다. 어우, 큰 나방들이 마구 그냥 붕붕거리면서 길가에. 어휴, 깍다귀. 멋진 벌들.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. 사슴벌레가 안 날라와서.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, 뭐. 이야, 어쩔 수 없다, 어쩔 수 없다. 안 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? 사슴벌레가 안 오는 채집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접자고요? 예, 비가 와서 더 이상. 예. 자, 비가 와서 용정 둥화 채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 아쉽지만, 어이쿠, 껐습니다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2일차 등화 채집 재밌었습니다.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또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이야, 좋다. 분위기 좋다. 굿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